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투명하고 공정한 기금 운영 제도를 위해 강천면 주민들이 공청회의 개최를 촉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주시 의회 한성기 의원입니다. 우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여주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여주시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와 관련된 민원으로 촉발된 민원의 상황에 대하여 본 의원은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입장문을 발표하였는 바 입장문을 통해 문제의 근원을 밝히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본 의원 여주시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및 시청의 소관 부서, 시민, 언론이 모두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 소셜매체 등을 통하여 마치 본 의원이 갈등을 일으키는 것처럼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기관단체 및 시민단체와 일반 시민 일동 명의로 공청회를 속히 개최하라는 진정이 접수된 상태이기에 이 문제를 공론화해야 할 시점임을 절감하고 본 의원이 제시했던 공청회의 조속한 개최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의원의 정당한 의정 활동을 지나친 간섭과 관여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와 여주시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의 기금 운용 시스템을 어떻게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상식과 원칙을 통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라는 것이 본 의원의 기본적인 인식입니다. 그간의 진행 경과와 본 의원의 입장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강천면 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된 지원기금이 조성되어 15명으로 구성된 여주시 매립장 주민협의체로 기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기금의 운용 상황을 점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강천면의 일부 주민들이 여주시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와 강천면 주민협의체의 정체성, 관계, 기금 운영 등에 대한 의문을 갖고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민원 접수 후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담당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강천면 주민협의체는 본 의원의 이러한 적법, 정당한 의정활동과 시민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업무 수행을 해당 단체의 지나친 간섭과 갑질이라고 규정하면서 현수막개처, SNS 밴드의 글게시, 본 의원 참석 행사, 보이콧 등의 집단 행동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화와 화합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조용히 해결하자는 의견도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여주시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와 본 의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주시 의원의 의정활동이라는 측면과 공공적 성격의 기금 운영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해결해야 할 여주시의 지방자치제도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청회의 개최가 필요한 것이고 이 공청회에서 다루어야 할 의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 본 의원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고 담당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한 것이 지나친 간섭과 갑질인가 아니면 정당한 의정활동인가. 2. 의정활동에 대한 불만을 집단적 행정 보이콧으로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고 정당한 처사인가? 3. 여주시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의 조직 구성은 법령에 따라 적절하며 기금 운영의 실제는 주민을 위해 충분히 합리적이고 효율적인가? 4. 기금 운영 시스템을 제도적, 법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러한 의제로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을 공개적으로 검증해야 하고 기금 집행의 적법성, 정당성, 효율성 등도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불합리한 제도적 미비점이 있다면 수정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공청회의 주최자나 주관자가 본 의원이나 여주시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천면 주민에 의해 요청되는 것이니만큼 엄정한 중립을 보장하는 별도의 전문기관이 이 공청회를 주관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과 여주시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는 당연히 성실한 자세로 주민들이 원하는 공청회에 참석해야 할 것이며 시민과 언론에서도 함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문제를 보는 시각이 감정적이거나 미봉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냉철하고 원론적인 입장에서 다루어지고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이번 일에 제3자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주 시민의 문제이고 여주시의 문제이고 여주시 의회의 문제이며 여기에 와주신 언론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근 전 세계의 전염성이 확산되고 우리나라에도 확진 환자가 발생하는 등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 위험을 감안하고 예방하고자 구체적인 시기와 일정에 대해서는 무리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밝혀주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자 회견문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네. 첫째는 지금 오늘 기자회견을 함에 있어 먼저 여기 어쨌든 이게 우리 한정민 의원님의 개인적인 일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도 이런 문제는 여주시와 여주시의회가 오늘 지금 여주시의회에서 단 한 분도 나와 있지 않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런 안건에 대해서는 의정 활동에 있어서 어떤 일부 단체의 태클이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보고 그렇다라고 보면 여주시의회에서 내가 봤을 때 공동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 단체에서 그동안에 매년에 얼마씩 들어가고 얼마를 이용한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을 발견을 하셨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보이콧이 들어오고 태클을 거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주세요. 우선 첫 번째 의원님들의 의원총회는 아직 열리지 않았고요. 제가 이제 제안을 드려서 한번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원님들이 공동 대처 아마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개별적으로 몇 분 만나셨을 때는 공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이 주된 의견들이셨어요. 아직 전체 회의는 열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위원으로서 기금을 결산 기금을 이렇게 한번 봤는데 이 결산은 지출한 금액과 또 지원된 금액의 큰 틀에서만 보는 것이지 자세한 내용을 보는 그런 시간은 아니에요. 결산은 그것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결산 이후에 정산이 있어요. 정산 단계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민원이 들어온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강천면 주민 협의체 두 단체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강천면에 강천면 주민 협의체가 있고 여주시 매립장 주민 지원 협의체가 있습니다. 강천면 주민 협의체는 3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주시 매립장 주민 지원 협의체는 대통령령에 따라서 15명 이내로 구성되게 돼 있어요. 근데 15명 구성되어 있으나 강천면 주민 협의체가 모든 31명이 모든 것을 예산도 뭐 기금 집행이나 이런 것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민원 제기의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어떤 마을에서 주민협의체에 속해 계시는 어떤 이장님이 영구 제명된 사건에 대해서 마을 주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 정관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강천면 주민협의체는 시에서 이제 답변 내용을 보면 강천면 주민협의체는 시에서 관할하고 있지 않은 단체입니다. 그런 어떤 내용이고 자세하고 깊은 내용들은 개인적인 막 이런 게 또 굉장히 많아서 또 이제 어떤 주민 내용에 보면 주민 화합 행사로 예산을 받아서 해놓고 어떤 특정 단체의 체육대회를 쓰는 것이 적당한 일인가 이런 민원도 있었고요. 또 이렇게 예산을 집행해서 갈 때는 이제 서약서를 써요. 이렇게 여기만 쓰겠습니다라고 하는. 근데 이제 어떤 단체에 700만 원을 주겠다라고 해서 그것을 받아갔는데 200만 원만 지원한 것에 대해서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주민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 좀 밝혀달라 그런 민원 내용으로 제가 자료를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정당하게 자금을 사용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건 제가 아직 판단을 내리기는 정산 과정에 있기 때문에 또 제가 뭐라고 이건 잘 썼다 잘못 썼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이거는 여주시의회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시에서 집행부에서 정상과정에서 나오면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요.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아직 의견을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저기 질문 추가 질문 드리자면요. 강천면 주민 경일보 양명기자고 강천면 주민 협의체하고 지금 강천면 매립장 주민 지원 협의체하고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그 실질적으로 그
상대해야 되는 곳은 지금 의원님이 문제 지적하는 것은 강천면 매립장 주민지원 협의체와의 그렇죠. 15명이 되어 있는 그 부분이라는 얘기신 거죠? 그거 좀 확인합니다. 대중신문 이재충 기자입니다. 네. 의원님께 좀 전에 말씀하실 때 기금 결산을 보셨다고 했는데 28일 날 요청한 자료에 의해서 시가 제공한 자료를 보셨다는 건데 그런지 아니면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보셨다는 건지 이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지난달 말에 심의위원회 회의에 심의위원으로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결산에 대해서 사인을 하셨다고 하는데 네. 그 사인을 했다는 것은 결산 인정한다는 건지 2019년도 결산이 제대로 인정한다는 건지 아니면 의구심이 있는데 묵인하신 건지 말씀해 주시죠. 그거는 이제 그 심의위원으로서는 자료가 먼저 옵니다. 먼저 봤고요. 그리고 담당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한 바 결산에서는 자세하게 항목 이렇게 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대부분 서면 심의하거든요. 대부분 결산 심의하면 서면으로 하지 대면 심의 잘 안 하거든요. 이제 알고도 묵인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묵인보다는 정산 과정에서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자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제공한 자료에서는 문제점을 발견하지는 못하셨군요.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다 없다를 제가 회계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럼 현재까지는 파악하거나 발견한 건 없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공청회 개최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네. 그 당사자인 주민협의체에다가 공청회 해달라고 혹시 요청한 적 있습니까? 저번에 입장문에서 발표했잖아요. 그건 그 언론을 통한 그 의원님 스스로의 입장문 발표지 주민협의체를 상대로다가 직접적으로 요청한 사실은 없잖아요. 저는 충분히 언론을 통해서 전달이 됐다라고 보고요. 아니, 같은 지역이 계시고 의원으로서 주민협의체에다가 우선 요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분들도 충분히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입장이고 저도 충분히 그랬으면 저는 대화를 요청하면 충분히 할 거라고 저는 이제 강천면 주민협의체라는 단체보다는 여주시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분들이 지금 매립장 협의체는 거의 제가 듣기로는 회의를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협의체에서 대부분 하고 있는데 그럼 저는 공식적인 채널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강천면 주민협의체. 네. 네. 하나 더 좀 정보입니다. 그러면 한 의원님께서 무작정 아무 근거 없이 네. 문제가 있다고 하신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한 의원님께서 지적한 대표적인 그 좀 문제점이라든가 또 이렇게 기자들 가끔 사람들 갖다 놓고 있을 때 뭔가 큰 문제점이 있었을 거 아니냐 구체적인 문제점을 밝힐 수 있는 그 생각은 없으신지 그건 이제 정상 과정을 통해서 하고요. 아니 그거는 원론적인 대답이고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결산을 봤는데 검토를 했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보다도 지금 저 당연직 아닙니까? 심의원이로서 네. 그럼 당연직으로 시의원 몇 명 돼 있습니까 지금? 어디에요? 요 매립장 그죠? 주민협의체? 네. 없습니다. 혼자 계십니까? 아니 거기 심의위원회? 네. 당연직이 누군 당연직은 저 혼자죠. 당연직은 혼자 분이시고 네. 그러면은 이러한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심의위원회에서 왜 지적을 안 하셨습니까? 그동안에 대부분 서면 심사했거든요. 아, 서면 심사했어도 몰랐어요. 저도 그때는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는 자세하게 이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몰라서 그때는 몰랐었습니다. 그럼 그 엉뚱이까지면 그 질문이시네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아, 심의위원으로서 계속 지적했어야 될 사항. 어떤 지적을? 아니 그동안에 문제점. 아니 저는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민원이 들어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계 공반하고 의견 청취를 하고 아니죠. 시민위원은 민원에 움직이는 게 아니죠. 거기 기금을 운영하고 시민위원회에서 제가 문제점 지적한 거는 네. 효율적으로 과장님한테 제가 공식적으로 질문은 기금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그렇다면은 그 지금 그 대표적인 사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의원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뭐가 잘못 썼다
아니 그거는 제가 지금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단순히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래서 의견 청취를 했는데 이것이 언론에 갑질하는 의원으로 보도가 됐잖아요. 결산심의위원은 이 단체가 두 개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결을 하는 단체가 아니라 이 결산이 지급이 되고 이것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것만 판단하는 것이지 자세하게 이게 얼마에 어디 쓰였고 적정하게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는 정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 내용을 어쨌든 의원님이 어떤 제보나 또는 서류상으로 이런 하자를 듣거나 보거나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기자회견도 진행되는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그겁니다. 뭔가를 하라는 내놔라. 뭐?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이 뭐 보거나 봤거나 경험했거나 들었거나 하여튼 사례를 하나까지라도 발표를 좀 해달라 이런 말씀. 그거예요 그러면. 당첨 총 동문회 비용으로 지출된 비용이 원래 신청 품목은 민원인 얘기예요. 민원인이 제기한 내용이에요. 네. 주민 화합한 행사로 해서 품목을 받아갔는데 어떤 특정 단체인 여기에 지급한 것이 맞냐라는 민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어떤 단체에 700만 원을 요청을 했는데 왜 200만 원만 줬냐 그런 민원이에요. 그 의견 청취했고 그 상황에서 하는 거죠. 그거는 제가 추가 질문 드렸습니다. 그 700만 원 관련해갖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게 서약서를 받아갔는데 그 집행할 때 네. 700만 원을 서약서를 받아갖고 200만 원을 집행하셨다는 얘기 아까 소개했는데 이게 정확하신지 다시 한번 정확하죠. 그리고 네. 안 맞겠죠. 그러니까 그 주민 협의체에서 700만 원짜리 그 서약서를 받아갖고 네. 200만 원 집행했다는 얘기죠. 네. 그럼 거기 하나만 더 그 연에 말씀드려요. 그리고 그 이장님이 연구 진행됐다는 데가 여주시 매립자 거기 협의체인지 아니면 강천 협의체인지 강천면 주민협의체 강천면 주민협의체 강천면 주민협의체에서 네. 이장님이 연구 진행됐다는 데 혹시 그 사유도 대충 뭐 알 수 있을까요? 사유는 민원인의 내용에 거기 나와 있긴 한데요. 예, 크게 4월 24일인가 주민협의체에서 기자회견을 4층에서 했었어요. SRF 쓰레기 매립장 당장 취소해라. 취소하지 않으면 행정 보이콧을 하겠다. 그렇죠. 네, 그렇게 기자회견을 하셨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오셨었잖아요. 그런데 네. 그 모 이장님이 이거는 주민협의체 전체 의견이 아니고 임원회의에서 내린 결정이다. 그렇죠. 우리는 몰랐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네. 주민협의체에 명예를 실추시켰다 하셔가지고 임시회를 열어서 연구 제명을 시키셨거든요. 그분을 제명했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제명된 마을에는 아마도 매년 이렇게 작년까지는 200만 원씩 지원을 했고 올해부터는 강천면 매리마다 300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 제명된 마을에는 300만 원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아마 공문을 보내신 걸로 들었습니다. 갑질이네요. 네. 자, 이제 요즘입니다. 궁금한 거는 지금 심의위원회 강천면 매립장 그 주민지원 예산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는 여기 혹시 부서 과장님 네. 안 계셨나? 네 여기 과장님 계십니다. 여기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구성 그 협의체 쪽은 세분하고 어디요? 협의체 위원들 그러니까 아 협의체라는 건 매립장 주민 매립장 협의체 네. 거기서 세분하고 예. 그 다음에 우리 위원하고 예. 그 다음에 우리 관련 국장님하고 관계 저기 국장님들이 해서 다 합쳐서 네. 아홉 분인가 열 분 계십니다. 정확히 그러면은 매립장 세 분, 의원님 세 분, 나머지 행정 다 네. 나머지는 의원님 한 분, 의원 한 명, 네. 관련 국장. 그 다음에 공무원이 그러면 다섯 명 정도가 공무원이라는 얘기가요? 우리 그 다 합쳐서 의원님과 합쳐서 여섯 분 될 겁니다. 여섯 명이요? 네. 아홉 명이라고 그러셨는데? 아니, 정확히 세 분은 제가 저도 언제 얼마 안 됐어요. 다섯 명인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네. 제가 궁금한 게, 지금 보면은 이게 이 예산에 사용하고 난 다음에, 물론 예산 청구할 때도 계정별로 하겠죠. 어떤 항목 사업별로 하겠는데, 저희가 궁금한 건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보통 우리가 정상검사를 먼저 하거든요. 결산을 보통 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기업 회계에서도 보면은, 돈을 제대로 썼는지 해갖고 그걸 계정대로 분리를 하는데 지금 여기 있는 말씀 들어보면 정산을 해서 큰 항목별로 정산한다면 일단
항목별로만 먼저 다 집계를 총액 그 세부적으로 보고 항목별로 집계한 다음에 그 단계 끝난 다음에 세부 내역을 정산하는 방식이잖아요. 네. 그럼 이 정산 후에는 이걸 심의위원회 보고합니까? 세부 내역을요? 심의를 하고 심의를 하잖아요. 네. 다시 또 보고를 하죠. 근데 이, 저, 여기서 지금 문제는 큰 틀에서 예를 들어 무슨 관리비 얼마, 인건비 얼마 이런 식으로만 돼 있는 거를 저기 결산이라고 하는 결산 검사 할 때 전에 정산 검사를 먼저 하고 결산 검사를 하는 게 아닌가요? 보통 통상적으로는 그게 이제 우리가 등급을 내려보냈잖아요. 네. 그리고 그분이 그 틀에 안에서 이렇게 네. 사용하는 거를 우리가 감식을 하고 하는 걸 보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사용하면서 이렇게 해서 썼다고 우리한테는 알려주거든요. 영수증하고 다 첨부된 게 다른 거. 그리고 오면 저희가 이제 그 우리 담당 직원이 서류로서 보고 그 전까지 그렇게 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모든 기업 만들지만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기금이 예년보다 많으니 기금을 많이 요청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는 심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 기금이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해서 협치하고 해서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해자고 이렇게 해서 심의를 해놓게 된 겁니다. 제 말씀은 좀 이해는 되는데 저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보충 좀 이게 제 얘기 뭐냐면 결산 검사하고 정산 검사를 다 심의위원회에서 다 하느냐는 얘기예요. 정산은 담당 주무관이 하시죠? 우리 주무관이 다. 아 그렇죠? 네, 네. 결산 검사만 네, 네. 위원회에서 한다는 얘기죠. 네,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궁금한 게 그 이러한 그 정산 검사 후에는 그 그럼 정산 검사한 거는 심의위원회 가는 건 아니네요. 심의위원회에서 아니 정산 그러니까 아니 저기 결산한 거를 심의위원회 알 위원회 알 세부 내역을 다 심의위원한테 보낸 거는 아니잖아요. 위원회 다 알고 그 사실 자료 보내죠. 예? 자료를 드린다고. 아니죠 안 보내죠. 아니 그게 심의할 때 이렇게 썼다는 거를 그러니까 큰 틀에서 것만 보는 큰 틀에서만 보여요. 큰 틀에서만 결산해서 하는 나서만 그 심의위원회 보는 겁니까? 아니면 계획이 짜진 걸 가지고 이렇게 아니 그분들이 예산을 쓸 때 처음에는 아 이렇게 쓰겠다고 예산이 들어와요. 네. 그런데 그걸 갖고 1년 동안 쓰지 않습니까? 쓰고 나서 우리한테 이렇게 썼다고 담당 직원한테 가져오죠. 그렇게 오면 우리가 그걸 보고 자료를 확인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반영이 그런 문제가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까? 그렇죠. 한 번도 없었어요? 한 가지만 보충해요. 이거는 그럼 이거는 그 전산 시스템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수기 시스템으로 하는 건가요? 이거는 그 수기로 들어왔을 겁니다. 정산 네. 보조금 저기 사용 그 방식처럼 컴퓨터로다 해서 정산을 하는 건 아니고 수기로 작성을 해서. 네. 아니 그렇다면은 심의위원회가 금액이 작으면 필요 없는 거고 금액이 많으면 심의위원회가 필요한 겁니까? 원래 그 전에는 서면 심의를 했는데 그 보면 금액이 이제 커서 얼마큼 지금 예산이 아, 지금 예산이 올해 금년도 그 지난해까지는 그 얼마지? 11억 4,731만 5천 원이었어요. 7억 5천이 그 주민들이 7억 5천이 주민들이 증가된 겁니까? 실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돈이 늘어나니까 욕심이 생겼나? 올해는 얼마라고요? 올해 7억 5천이 늘었지. 이게 이제 딱 한 금액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쓰레기 공동 판매 금액이고 나중에 그래서 7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3억에서 7억으로 올라가고 인상된 거죠. 3억에서 네. 3억 5천에서 네. 7억으로 올라갔습니다. 2019년은 3억 5천. 네. 과장님, 그럼 그 예산에 네. 대해서는 시에서 감사하고 다 자료 받고 네. 그러는 거잖아요. 그거 따지려면 시에서 네. 따져야지 주민협의체가 따질 건 아니잖아요. 그걸 명확히 얘기를 해주셔야지. 저는 따진 게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네. 있다고 딱 찍어갖고 얘기를 하셔야지 막연하게 그냥 의혹 제기도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그래요? 700만 원 지원해 주던데 200만 원 지원해 주니까 아니 제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500만 원 어떻게 된 거냐 이거 따지시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거 따지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아니에요. 따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다. 저는 민원이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 의견 청취가 다 해요. 제가 한 거. 그리고 잠깐만요. 동네 통장하고 시에서 기금이 지원되는 보조금 지원 통장하고 별도 통장이 있는 거예요. 그죠? 마을에서 운영하는 걸 가지고 누구든 터치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일정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혹을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요? 마을 주민협의체, 마을 자체 통장. 마을 자체 통장이 뭔데요? 시하고 전혀 상관없는. 시,
시가와 전혀 상관없는? 네. 그거는 그래서 마을 통장은 아니고요. 예. 주민 여주시 매립장 주민지원 협의체에 건물이 있어요. 예, 예. 그 건물에서 나오는 그 임대료가 1년에 한 3천여만 원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시장에 그러니까 상관없는 거죠. 상관없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이거를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냐 안 되냐 제가 의견 청취한 게 답니다. 그걸 내놓으라고 한 적 없어요. 그럼 그 주민협의체 가서 따져야지 이렇게 공개적으로 기자회견할 사항은 아니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 기사님이 제가 갑질했다고 내시니까 갑질은 아니다라는 해명 기자회견이에요. 주민협의체에서 갑질했다 그랬지 제가 갑질했다 그러지 않았어요. 자, 그래도 한 가지 여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후 내용은 굉장히 또 점심 약속도 있다고 하시고 그러시니까요. 다음에 또 추후에 자세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주민협의체 운영 관련해서 감성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는데 알고 계세요? 모릅니다. 아, 전혀 모르세요? 네. 감성 감사 의뢰한 사실도 없으시고요? 전혀 없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실이고 한 적도 없고 주민협의체 감사는 제가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제가 행정감사를 볼 수 있는데 왜 그걸 요청합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 본 의원이 그런 의원님께서는 그 주민들의 그런 그 민원을 접수하신 후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고 했는데 요청했던 관련 자료는 뭐고 이 관련 자료들을 다 받으셨는지 궁금해요. 관련 자료는 못 받았죠. 왜냐하면 정관 없습니다. 또 주민 강창면 주민 협의체는 우리가 관할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그런 내용으로 받았죠. 그리고요 제가 한 말을 했는데. 좀 지원금이나 보조금은 네. 보통 그 현금 인담으로 지급하는 건 아니잖아요. 거의 물품이나 아니면 이런 그 어떤 상품을 제공하는 게 있지. 다른 기관 주민들한테 100% 현금 주는 건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저 다른 기관은. 주연금. 네네. 추가적으로 좀 촉구를 하셨던 하셨어요. 협의체 강천 매립장 협의체. 촉구를 하셨는데 그쪽에서 우리는 굳이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 뭐 저기 무시해버리는 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도 이제 저희 의원 통해서 하긴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구성 자체가 좀 문제가 있어요. 구성 그 매립장 여주시 매립장 주민지원 협의체의 구성 자체 문제가 있는 거를 약간 발견했습니다, 제가. 대통령 명이 있거든요. 그 대통령 명에 의한 구성체제가 아닌 것 같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폐촉법에 만들게 되어 있어요. 제18조에. 그럼 만들게 지원협의체 구성 방법에 의해서 네. 구성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건 구성을 해야 돼 사용처만 골고루 배분이 되기는 문제가 없잖아요. 그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대중심 위재준인데요. 그 폐촉법하고 여주시 조례를 보면 이 기금을 운용하고 관리하는 담당과 주체는 여주시 시장 책임하에 회계 그 자원 순환과의 과장과 팀장이 회계를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여주시가 담당 주체인데 혹시 이 관련해 가지고 시장님하고 협의가 얘기 나누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아까는 의원총회는 안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내에서도 좀 우려하는 지점이 있던데 민주당 의원들끼리는 얘기했나 진행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만 좀 했고요. 정식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시장님하고도 얘기를 안 하시네요. 네, 안 하세요.